집중력 장애의 원인을 찾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중력 떨어진 학생들을 유혹하는 카페인 남용과 ADHD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요, 진정한 집중력을 원한다면 각성제 드링크와 커피를 멀리하라는 주제입니다. 집중력 떨어진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예요. 마시면 금방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 졸음을 쫓아주기 때문이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 함유된 카페인의 효과 때문입니다. 카페인 섭취는 정말로 집중력에 항상의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심리학과의 킴벌리 펜 교수진은 카페인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수면 부족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27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한 그룹에는 카페인을 약 200mg 투여하고요. 나머지 한 그룹에는 카페인 없이 두 그룹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시켰대요. 첫 번째 과제는 매우 단순한 과제로요. 단순 반복 행동이 지속되는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요. 작업에 약간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이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제였다고 합니다. 이 카페인 투약 그룹이 보인 효과는요. 단순 반복 작업에서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이는 카페인 음료가 잠을 쫓아내서 단순 작업을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머리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은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이해해야 효과를 내는 고도의 집중력의 영역이에요. 결국 카페인은 근본적으로 뇌의 잠재력인 뇌력 향상에는 도움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카페인이 문제가 되는 건요, 수면 효율까지 해친다는 겁니다. 잠을 깨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효율도 떨어뜨려서 숙면을 취할 수 없게 합니다. 결국 야간에 수면 불안정이 만들어지죠. 야간 수면 불안정이 가중되면 낮에도 전날보다 더 졸리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게 만듭니다. 에너지 드링크, 붕붕 드링크 등 학생들의 각성을 유도하도록 판매되는 음료 모두 곧 카페인 음료들입니다. 이런 음료들에 중독된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집중력이 늘기는커녕 뇌의 잠재력을 갉아먹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에 이어서 집중력을 바라는 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은 ADHD 약물 복용입니다. 강남 3구나 노원구, 양천구 등 학구열이 강하고 학원가가 많은 지역에서 ADHD 처방 건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경쟁심으로 아이들은 쉽게 병원을 찾는 것이고요. ADHD 약물에 노출되는 것이죠. 병원 처방이 안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판매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ADHD 약이 카페인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추신경계의 각성작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사리를 느꼈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험에서 살아남으려면 집중력은 최대한 올라갈 겁니다. ADHD 약은 그러한 초각성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잠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ADHD 약을 복용하면 아이들은 수면 불량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수면 상태에서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요. ADHD 약 복용 후에 만성 수면 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아이들은 성장이 늦춰집니다. 키가 덜 자라게 돼요. 그렇게 긴장되고 위험한 각성 상태에서 밥이 먹히겠습니까? ADHD 약 복용에 노출되면 아이들의 식사량은 줄게 됩니다. 영양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저성장을 또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ADHD 약에 노출된 애들은 저성장은 필연적입니다.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초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오겠어요? 아이들은 엄청난 긴장감에 마음이 불안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긴장의 증가로 심리적 불안정은 더 심해져요. 성장기 어린이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면 티장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련 증가로도 이어져요. 이러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집중력을 위해서 ADHD 약을 찾는 것은 참으로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잠을 쫓아버리고 집중력을 올리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뇌의 힘으로 집중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힘으로 강제로 집중력을 만들면 그보다 더 큰 대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뇌력 저하의 원인, 뇌의 잠재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근본요법과 자연요법을 이용할 때 아이들은 집중력을 회복하고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